이제 태권도 하면 한국의 국기라는 개념을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뉴저지의 한 작은 타운 플로함 파크에 있는 태권도장에서도 타민족들에게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만여 명이 조금 넘는 작은 타운인 뉴저지 플로엠 파크에 위치한 에이펙스 타이거즈 태권도장. 이 도장에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린 2012 USA 태권도 주니어 올림픽 내셔널 챔피언십에 21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그리고 동메달 7개 등총 19명의 메달리스트들을 배출했습니다. Gold medal 땄어요. 기분 너무 좋았어요. Well, I got a gold for sparring and a bronze for form. You get to go to the Junior Olympics, and some people don't get to. 에이펙스 타이거즈 태권도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 대회에 출전해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1년 동안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연습시키고 훈련한 결과 많은 선수들을 메달리스트로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13명 정도 출전했고요. 산호세에서 하는 내셔널 챔피언십에. 작년에 저희가 성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은.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규정도 바뀌고 그런 거를 접목을 시켜서 중점적으로 얼굴이라든지 얼굴 득점이라든지 뒤차기 중단 득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했던 것이 주요해서 이번에 참 좋은 성적 거둔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에는 2012 USA 태권도 주니어 올림픽 내셔널 챔피언십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가족들을 초청해 메달 수여식과 태권도 시범이 이어졌습니다. 음악에 맞춰 품새를 선보이고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선보입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승급 심사도 함께 이뤄져 띠를 바꿔매는 예비 태권도 선수들의 얼굴에서 비장한까지 감돕니다. 에이펙스 타이거즈 태권도장은 미국에서의 태권도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어린 선수들을 조기 발굴,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는 데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